나흘 앞으로 다가온 광주 세계수영대회 경기 중 바다가 무대인 한 종목은 여수에서 열립니다. 수영 마라톤으로 불리는 오픈워터 경기인데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선수들과 관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경기장을 찾아갔습니다. 여수엑스포 해양공원 내 스카이타워 앞바다. 해상 경기장 푼툰이 여름바다에 어울리는 시원한 푸른빛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좌우 길이만 80m, 1700제곱미터 너비로 우리나라에 설치된 해양 부유 경기 시설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선수들의 출발, 도착은 물론 시상식과 방송 촬영 등 대부분의 대회 일정이 이곳 바다 위에서 진행됩니다. 해상 푼툰의 출발대입니다. 선수들은 스타트 총선과 함께 이곳을 출발해 어동도 앞바다에 펼쳐진 해상 코스에서 열띤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관람석은 경기를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도록 경기장 가장 가까운 해변에 들어섰습니다. 철제와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좌석 수가 모두 2,095개. 저주기는 임시 구조물이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조는 좀 하중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계가 돼서 제가 안전성에 대해서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과 선수 대기실 기능은 여수엑스포장의 국제관 건물 내부에 마련됐습니다. 자연환경 속에서 펼쳐지는 경기의 특성에 맞춰 대비해야 할 바닷속 변수도 많습니다. 적조 발생, 또 해파리 출현 대비, 또 해양 쓰레기 수거, 요 세 가지를 대회에 지금 임박한 시점에서 방지 대책을 지금 수립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수시로 이렇게 예찰 활동을 통해서 뭐 미연에 반응할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60개국 200여 명의 선수들이 25킬로와 10킬로, 5킬로미터 세 종목에서 모두 7개의 금메달을 놓고 바다에서 벌일 뜨거운 마라톤 레이스. 여수엑스포 해양공원의 특설 경기장이 출발 총성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